자, 5분 요약, 일제강점기 뒷부분, 어, 110, 어,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년대 독립운동부터 해서, 일제 끝까지 5분 요약, 유학, 20분 요약이 되겠죠? 먼저, 20년대는 제목 그대로 문화통치 속에서, 어, 친일파 본격 양성되고, 그리고 민족 이간정책 나오고, 그 속에서 또 사회주의도 확산되고, 기회주의자들이 나오니까 또, 그죠? 밑에 소문자 A, B, C에서 독립 운동선이 분열 되지 않습니까? B가 나쁜 놈들이죠, 기회주의자. 그래서 A, C를 합치하는 게 민족유일당 또는 좌우합자운동이라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된 결정 이유가 바로 치안 위법 때문에 좌파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첫째 줄 나오고요. 자, 그다음 만세 운동에서 60만세 운동, 광주항일운동, 삼일운동하고 비교해서 나와요. 차이점, 60만세 운동 6월 10일 무슨 날이죠? 순종, 순종, 고종이 그 아니라 순종의 장례식 날. 장례 치르다가 창덕궁 정문인 도나문 앞에서 200여 명 정도 잡혀가게 되는 그런 60만 명 정도 준비가 바로 제2의 3일 운동을 준비했는 천도교에 준비했고요. 그리고 의의는 물을 겁니다. 좌우 합작운동에외 양쪽 다 준비했기 때문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바로 11월 3일에 광주에서 한일 학생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었는데 일본 경찰의 편파 수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3일운동 이후 최대가 되고 신간회라는 단체에서 조사단이 파견되기됐다 의열단과 의구단 반드시 한 번에 나옵니다. 알겠죠? 의열단은 먼저 2019년 11월에 만주 길림성에서 김원봉이 만들었는데 13명의 단원이 만들어져서 공약 10조 5파괴 7가살의 내용. 음, 아주 무서운 단체죠. 의열단에 만들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의 노선을 정해줬는데 조선혁명선은 1923년이 되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수중 거리 바로 조선혁명선은 거기에 나오는 노선은 민중직접혁명로 기관파괴요인 암살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된 것이 의열단의 의열활동이 되겠죠. 20년 박재혁은 비협당하니까 부산경찰서 21년 김일상이라이 21년 일상 높은 총독부 건물 탈출해서 이듬해 상하이 황포탄에서 의결도 했죠. 23년 종로삼가일 종로경찰서 김상호 24년 김지섭 동경이중교 다리에 폭탄 던졌지 않습니까? 일본 궁승엔 26년 나식스 선 무슨 말이죠? 나석준대 식으로 six, 바꾸고 식 동양측식 식사는에 폭탄 던지고 식스 60년이 났듯이 나식스 그러다가 개별 의열투쟁의 한계를 느끼고는 중국 황포공관에게 단원들을 보내고 졸업해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직접 만들었고 35년 난징에서는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됐다. 누가 의열단의 김원봉이 주도했어? 그리고 38년 조선의용대 의 대장이 바로 김원봉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내려갔어. 한인 애국단. 애국단 하면은 김구 선생이 바로 이봉창 의사와 윤봉일사 의 나오겠죠. 31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는 어디입니까 동경이죠. 동경, 일본, 일왕에게 폭탄 던졌지 않습니까? 실패했지만은 이것이 중국 국민당에서 바로 안타깝다. 죽였어야 된다고 하니까 빡친 일본이 중국 상하이를 점령하는 상하이 사변이 개기가 된다. 그리고 상하이를 점령했죠. 그리고 상하이 점령하고 전, 전성 기념식을 하는 날이 바로 4월 29일입니다, 같은 해. 그래서 윤봉일 의사가 전승기념지 하는 단상에 폭탄을 던져서 대승공을 거두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깜짝 놀란 중국 장제스가 김구 선생을 만나서 임시정부를 지원해 주고 중국 내 무장투쟁도 허락해 주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 광복군 창설의 계기가 된다. 맞나요? 끝났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가서 20년대 만두는... 만두가 아니라 만주... 만주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선생뭐요 정계 과정과 독립군대. 첫째 20년 6월 봉호동 전투부터 시작하죠. 봉호동 전투에는 한 100여 명, 15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걸알되었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안무의 국민의군, 최진의군무도독본이 연합했던 봉호동 전투 영화 봉호동을 보시면 나옵니다. 일본이 복수하겠죠. 훈춘 사건 조작에서 청산리 대첩을 이어지죠. 청산리 대첩은 20년 10월 했어. 김좌진의 북노군정승군과 홍범도에 대한독립군 연합이 되겠고 쪽발의 새끼들이 복수하겠죠. 바로 경신참변, 또는 간도참변이 되겠습니다. 20년 10월이고 그래서 우리는 독립군이 북만주로 이동했죠. 밀산부로 갔다가 어디로 와죠 소련으로 건너갔죠. 소련에 가서 다시 소련 적색군한테 당한 참변이 자유시참변이 되겠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만주로 돌아와서 만약에 3부 참정신, 참정신을 참의부정비신문부로만들게 23, 24, 25. 쪽발에 또 탄압했죠. 그게 바로 무슨 협정? 미사 협정이죠. 일본 경찰 미쓰야가 만주 군벌과 맺어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잡아서 일본 경찰에 넘겨달라는 내용이고 바로 미사 협정. 그러자 우리 독립군은 다시 또 3부 통합운동을 하게 되죠. 20년대 후반이죠. 그래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누굽니까? 김좌진 장군을 많이 없죠. 남만주에는. 바로 양세모의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번더 김좌진의 업적 마지막 혁신을회입니다 이거 하다가 2년 뒤 김좌진이 암살되면서 지청천이 한국독립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어떻게 될까? 넘겨보시면 30년대 만주지역.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북만주의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군을 연합해서 대전에 있는 상사자동물원, 대전에 있는 상사자동물 대전전자령, 그리고 상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가 일어되어야 된대요. 남만주에는 양세봉이 뭐 조선혁명군이 중국의 용군과 연합해 나온 전투가 영릉가와 흥경성영릉강경성이 전부 다3대 전반입니다. 지금 만주 지역은 왜요? 3대 후반에는 만주를 점령한 일본이 초토화작전 펼해서 기온, 즉 중국 본토로 내려오죠. 자, 중국 본토가 보겠습니다 중국 본토는 어떤 강연면됩니까 중국보다 35년 난징에서 한중 연합이 전투 나옵니다. 35년 난징에서 김원봉의 의단과 일 다른 독립운동을 함께 만들었죠. 다만 이민족혁명당에는 김구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조수왕과 지청천이 화살표 보면 떨어져 나갔어. 김구한테 가버리고 홀로 남은 김원봉이 바로 조직을 개편했는 것이 뭐죠?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중국 본토에 만든 최초 독립군대고 대장은 김원봉이고 대표로 적어야 소야. 소극적에서 이포로 신문 정보 수집, 후반 결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니까 여기에 반발한 조선의용대 강경파들이. 분리시켜서 어디 갔죠? 화북으로 갔죠? 왜? 화북하고 남은 김원봉 어디 갔죠? 충칭으로 갔죠? 왜? 화북에는 중국 공산당 모태똥이 있고, 충칭에는 중국 국민당 장제사이기 때문에 한중연합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자, 화북으로 갔던 조서의용대는 조서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되고, 호가장 전투와 반수당전을 치르게 되고, 조서의용 군으로 개편됐다가 광복 후에 북한으로 들어갔다. 충칭으로 갔던 김원봉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겠더라. 끝. 자, 임시정부 강화되는 이야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0페이지, 사비형제. 단체 이름 좀요. 어린날, 어린이 22년 천도교 소년입니다. 방정환 선생. 형평운동은 바로 뭡니까? 경남 진주에서 바로 백정들의 신분차별 철폐운동이 되겠다. 23년 조선형평사그후에는여성들의조합작 단체가 되겠죠. 27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너무나 중요한 밑에 왕별표 신간회가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좌합작 단체인데 2000년에 왜 만들어졌죠? 치안유지법으로 좌파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하게 되자 좌파 단체가 해체를 선언한 것을 말한다. 정우에서는 26년 11월 정우에서는 그 결과 실제로 정우회가 없어지면서 3개월 뒤에 신간회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초대회장 이상재. 신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강령 세개 머릿속에 담아라 그랬죠. 오른쪽에 위 사료도 있습니다. 민족 단결, 기회주의자 배격, 정치 경제 각성 촉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신간회더라 많은 활동이 있었죠. 왜? 일제 강점이 토탈에서 가장 큰 단체에게. 제 밑에 주의 멤버가 4만 명이 넘고 너무나마 큰 단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활동도 올라보니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주요할 만한 것은 학생 운동, 스포트 광주 학생 운동의 조사단 파견하고 그리고 원산동자 총파업도 스포트하고 이런 활동 많이 했죠. 하지만 27년 2월에 만들어졌던 신간에 고목에서 새로운 줄기 나온다는 신간에는 31년 해소됩니다. 좌파의 반발로 자, 점핑. 121페이지. 물산장려운동은 언제 어디서 누가? 평양에서. 관세철폐 직전에 알겠어? 회사랑 철폐와 관세철폐 그 사이에 조만식 평양에서. 하지만, 갑작스런 국산품 애용동으로 국산 가격이 폭당이 되자, 가난한 민중 합파들은 반발했다. 밀립대학설운도 누가? 조선교육회 이상재생이 대학을 설립하고됐 했고, 대학은 모금운동을 해야 되겠죠. 돈이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일제가 방해하기 위해서 신일대학 경성지역들을 입사년에 만들었더라. 문맹퇴치운동은둘다 신문사에서 했죠. 버나르도운동, 동아일보였어. 그리고 문자보운동은 조선일보였어. 29년, 34년에 수업되죠. 자, 농민노동운동에서 암태도수였지 연도 13년 좀 알아두시고요. 원산노예 총파업은 29년 알아두시고, 을밀대 광주령에 바로 고공투쟁이 있었더라. 넘겨서 일제강기 문화, 1, 2, 3, 4차 조선교육령 해서 앞시간이 금방 있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1차 때 10년대는 교육기획 축소, 수업연한 단축, 2 0일대 문화 통치니까 2차 때는 수업연한 연장. 맞습니까? 그러다 3차 때는 한일 간의 교육체제 일어나시키죠. 황국신민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심상소학교란 편이 나오고 중학교, 고등예학교란 편이 나오는 게3차 때가 되겠고그 사차는 전시동원 체제 강화로서 수업이란 또 축소돼. 하지만 1차와4차의 차이면 일차는 보통학교 수업이란 축소라면 4차는 중학교와 고등예학교 수업이란 축소가 되겠습니다. 끝. 자그 다음 내려갔어. 종... 종어 밑에 뭡니까? 국어 연구는 국문연구소는 주식이요. 이것이 국어 연구회로 바뀌고 조선은 연구회로 바뀌고 조선은 학교로 바뀌는데. 조선의 연구일 때 있는 일이 뭡니까? 조선 연구 때 있는 일이 바로 바로 가계안할재정. 가계안할재정은 2 6 년. 그리고 한글 잡지 창간 이십칠 년이고 조선 학교로 바뀌어난 뒤에 나오는 게 뭐죠? 3 3년 한글 맞춤 통일한 재정되고 결국 우리말 큰사 편이 했나 뭐네냐 실패했죠. 왜 조선 학교 사건으로서도 됨사십년 영화 말모이에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모이 운동하다가 결국 조선 학교 사건을 다 잡혀가게 되죠.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 역사 연구입니다. 세계 문제 머릿속에빼대민족주의사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정주의사학을 나눠놓고, 사회경제사학과 실정주의사학은 둘다 30년대에 갔습니다. 특히 실정주의사학은 진단학회를 다 빼면 몇 년? 34년, 손진태 진단학회. 사회경제사학은 백나무를 기억해야 되겠죠. 사회경제사학이 뭡니까, 이런 유물사관이죠. 또 다른 사적 유물론.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역사는 유물사관. 유물이 뭔데? 유물이 뭔데? 유물이 뭔데? 돈이야. 돈 경제력에 풍요하고 그렇지 않음에 따라서 역사는 다섯 단계로 발전한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고, 그것을 가져와서 총독부에서는 식민사관을 주입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마르크스 용을 사관에 의하면 은고 중세 봉건사회가결여되어서 고대 노예사회로 정체되어 있다 해서 정체성론을 주입했는데 그걸 반박했는 사람이 백나운이죠백나운은 조선사회행제, 조선봉건사회행제사를 통해서 백나운세뭐 했습니까? 웃기지 마라. 우리 한국사도 역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보편성, 법칙대로 중세 봉건사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고대 노예사회 정체된 것이 아니라 중세 봉헌사회에 왔고 근대 자본주의 태동도 나타나서 바로 이미 조선시대 때 근대 우리는 스스로 내재적 조선시대부터 자생적으로 근대화되고 있었다 함으로 해서 일제가 식민지화하면서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는 식민지 근대화로를 반박한 것이 되겠습니다. 백남은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당연히 좌파고 광보 후에 북한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재료 올라서 민족주의 사학 두 분. 바로 신채호와 박은식. 박은식과 신채호 비교인데, 신채호수의 저서는 조선조선이다. 조선상구사와 조선인구초 조선상구사에서는 역사를 물어봤습니까? 아마 비아의 투의사물을 받고, 조선인구초에는묘청을 강조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난가, 난가사상이란 고유사상을 주장했다. 그리고 박은식의 저서는 조선이 안 돼가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서 한국, 한국에 들어가죠. 통사는 고통할 때 통짜입니다. 이게 국권 피탈 관정을 다루고 나고, 15년에 나왔고, 21년에는 이0년에는 바로 혈사, 삼위 운동을 다룬 거 아닙니까? 박은 선생의 핵심 말은 뭐죠? 역사,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또 다른 말로 혼대혼사살 관계에서 박혼식으로, 박혼식. 알겠죠 박혼식. 자, 이두 분은 20년대 까지고 30년대 가면 이두 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정인보생은 조사 연구 초가 아니라 조선사 연구가 저서가 되고 얼얼얼얼 얼, 얼 해서 5천년간 조선의 얼얼사상정 을보로 제가 했죠. 그다음 안재홍은 조선사 항구사 감을 지었고 문신평, 문신평, 음. 조선 신물관 문신평. 해서 이세 분이 또공통적으로 그동안 금서 숨겨 놓았던 정약용 책들 찾이내서 여유당 전설을 3, 4년에 간행하시죠. 정약용 서극 99년이 맞이했어 됐습니까? 끝났고 그다음 점핑 조선교육기 회장 누구라고? 이상재. 그 다음 페이지 재료에 나옵니다. 상록수는 시문의 상록수 35년 농촌 개모농을 다루고 있었죠 종교에 가서는 조선불교 유신을 하면 한용운 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은 천주교. 그리고 무장단체 의민단은 어느 종교? 의민단은 천주교. 중앙단은 대종교. 그리고 새생활운동 흐려시 폐지는 원불교 박종민. 됐습니까? 끝. 제2의 3일 운동. 개벽 잡지. 신여성 어린이, 무조건 천도교죠. 어린이, 신여성 개벽, 전부 다 천도교입니다. 문학은 10년 단위는 묶으라 그랬죠. 10년대 개몽문학에서 이광수의 흙이 나오죠. 아, 지 무정, 17년 작품이고, 20년대는 3.1 운동 직후에 동인지가 많이 만들어졌죠. 창조, 표업 백조, 그리고 좌파문학, 신경양파문학과 프로문학이 나오는데 문학의 실천성과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특히 프로문학에서는 카프 결성, 2 5년 카프,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레타리아 페데레이션에서 조선, 예, 프로레타리아 예술과 동맹이 뜻입니다. 알겠죠? 카프 열성 25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국민문화운동도 나오게 되고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님의 침묵도 25, 26년이죠. 30년대 가면, 치의, 친일문학, 저항문학, 순수문학에서 동인지, 시문학 동인이 나오는 동인지 나오는데 이 30년이죠. 저항시인이 시험에 나옵니다. 윤동주와 이육사, 이육사와 윤동주를 주로 묻죠. 윤동주의 시는 바로,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옆에 문제 제일 밑에 오번스데이지별에는 밤이나, 또는 뭐참외록도 있고, 그리고 광야와 절정은 264 작품이죠. 그죠? 지금, 매화 향,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나 여기 가난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여기 이 광야에서 목노아 뿌리게 하리라. 광야라는 멋진 시가 있어. 그리고 옆에도 나옵니다. 기출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는 연봉 끓기를입세해는 바다는 키로가 다 별을 노예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관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laughs> 자 그다음 삼십육+ 삼십육+ 삼십육 무슨 말인지 알죠? 올림픽 삼십육 그다음 애국가 삼십육 그다음에 일장기 삭제 사건 삼십육 끝 나온 게 아니라 이십육 이상 끝.